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실버티켓의 3분 리뷰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고복민 김밥에서 9월 30일까지 한정 메뉴인 게 있어요. 전보 김밥이라고, 예, 모든 토핑이 다 들어있다는 그 김밥입니다. 자, 뭐 저는 일단은 두 줄 뭐 리뷰를 하기 위해서 두 줄을 준비해왔는데요. 한번 일단은 내용물을 한번 보죠. 일단 까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까봤습니다. 딱 보기에도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근접캠. 자, 일단은 내용물이 엄청나죠. 와,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. 아, 가격은 5,500원입니다. 지금 고복민 김밥에서 팔고 있고, 뭐 새우튀김이라든지 뭐 인기 있는 토핑이 다 들어있다는데 한번 이제 뭐 시식을 해보고 리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맛있습니다. 맛있고 토핑이 이제 풍부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토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뭐 피자나라든지 뭐든지 토핑 많이 들어있는 건 맛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뭐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는 거. 근데 약간 좀 느끼한 맛이 좀 과했어요. 사실 뭐 참치나 튀긴 거 돈가스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먹기는 원래 김밥의 산뜻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느끼한 맛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한 줄이라면. 단점은 좀 김밥치고는 너무 비싼 게 아닌가. 김밥이 한 줄에 5,500원이잖아요. 예. 좀 더 못해서 참치김밥 두 줄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. 별점을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데 뭐 맛은 괜찮았습니다. 맛은 2점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구나 이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맛이에요. 좀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을 것이고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고 맛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독창성은 사실 김밥에 이렇게 큰 김밥을 제가 본 적은 없어서 물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대 큰 김밥 토핑이 풍부한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독창성도 충분히 1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재구매 의사는 별 한 개입니다. 한 개. 특별하게 뭐 한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김밥이 5,500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